음악. 그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노년 인생의 아주 제일 소중한 동반자? 아, 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요. 즐거움을 찾고 기쁨이고 아주 행복이에요. 저에게는 음악이란 존재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접하고 나서 아, 음악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생활하는데 활력소가 된다는 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평균 연령 71세. 남들은 조금 늦었다 말하는 나이에 음악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멋진 하모니,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를 만나봅니다. 저마다의 분주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어르신들이 하나 둘 복지관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클라리넷, 테너, 트럼펫, 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롱톤 하나, 둘, 셋, 넷. 사는 마을도 나이도 모두 제각각.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음악에 대한 열정입니다. 해볼게요. 한절씩 해볼게요. 지난 2016년 처음 결성된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막내 60세부터 87세 큰형님까지 모두 42명이 단원으로 8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초보로 입단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노래에 대해서는 아주 전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와서 이제 한번 노후를 즐겁게 보내보자 한 취지에서 그 오케스트라를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늘 그런 생각은 있었죠. 좀 악기 하나 불었으면. 그리고 오케스트라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악기 하는 것보다 합주를 통해서 이렇게 화합도 되고 교재도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다가온 공연 시간.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지만요. 설렘이 더 크답니다. 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한다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이게 연주가 관객한테 얼마나 재밌게 들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처음 악기를 잡았던 어르신들이 하나의 화음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준비해온 무대. 떨림과 설렘이 공존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그 긴장감조차도 새로운 도전의 일부인데요. 그 나이를 먹었어도 젊었을 때 그 기분과 다른 기분을 갖고 저희들이 연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객들이 저도 저렇게 나이를 들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저희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 둘 모여드는 관객들. 어떤 공연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감 가득입니다. 평범한 나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빛나는 나로 변하는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끊임없이 내 안의 나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일상 속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힘은 음악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춘의 열정이 아름다운 도전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만드는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66세에서부터 86세까지 되시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레미파부터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아마 충분히 아마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에서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넌 언제 봐도 예뻐 오늘 아침
힘이 닿는 데까지 그리고 능력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까지. 80 넘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정정해지고 젊어지니까 나이가 허락하는 데까지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는